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 기초 강의 제41회 중심 매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 기법인데요. 추격 방지를 막아주는 좋은 기법이라 제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 방송 들어보시고 복기를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신뢰도가 있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화면에 제가 현재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크루드오일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번 주 현재 300만 원으로 수익이 1,049만 7,940원 수익이고, 자, 349.9%의 수익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또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기법으로 제가 다 진행을 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신뢰가 간다 싶으시면 한번 접목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의 중심 매매라는 것은 이평선에 배열에 먼저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평선 중에서도 지금 5분봉이거든요. 크루드오일 이평선에 배열에서 먼저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격이 심할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잡아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세, 이건 추세 전환의 초반이겠죠? 자, 이렇게 꺾일 때, 자,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20일 인근에 올때 저항을 받으면 제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직 못 따라갈 수도 있었겠죠? 워낙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뭐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심 매매에 의하자면 기법이 하나만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적어도 20일과 이격이 좁을 때 이때 저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0일 깨기 전까지 정도로 쭉 들고 갈수 있다면 이럴 때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상당폭 수익이 날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매매의 기준은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안에서 지지와 저항에 의한 이 이평선들의 중심권에서 매매를 한다. 그래서 제가 중심매매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추격 매매를 많이 방지해 줍니다. 자, 저는 이평선과 그 다음에 추세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제가 접목해서 컴비네이션 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아, 매매를 하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자, 나중에 보면 또뭐 상황 달라져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이탈을 했거든요. 중심권은 맞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반등 나오게 되면 손실을 볼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청산의 부분이지, 만약에 여기서 짧게 먹을 생각으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 나오면 청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가 확산되고 축소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밑에 깨고 내려간다고 해서, 자, 이렇게 이평선만 보고 있었다면 매도 포지션 들어간다면 좀 무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워낙 강한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자, 밑으로 갈수 있었으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환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전환이 다 확인됐을 때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밑에 장기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받기 때문에 꼭 20일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매수 포인트 눌림목 주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위에 20일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리 미리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20일도 올라탔으니까 또 중심에 왔기 때문에 매매를 할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중심 매매의 포인트. 자, 이렇게 이격이 크고 볼린저 밴드 뚫고 나간 지점에서는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초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이후에 자, 눌림목 주고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을 때 자, 중심권에서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부분에서 포지션 들어가라. 이것이 이제 중심 매매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쭉쭉 가시면 이제 추세 전환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당히 긴 추세의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고 나면 추세 전환되고 나면 금방 꺾인다고 했습니까? 잘안 꺾이지 않습니까? 가도 물론 팍팍팍 치고 가기도 힘들다 그랬죠, 아까. 가도 밀리고 가도 밀리나 이렇게 강하게 또 뚫어버리면 상승 추세로 단기간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그 추세가 좀 전환되고 난 다음에 제법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상당히 반등 이후에 이렇게 대밀리긴 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칭은 좀 늦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면 자, 이제 어제의 상황인데 추세가 이제 깨져버리니까 자, 하방으로 관리했으나 또 강하게 반등이 오고.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전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 중심 매매를 접목하고, 자, 이평선 매매와 추세선 지지와 저항,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러한 부분들 접목을 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매매할 때 많이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요점을 정리하자면요. 중심 매매는 추격을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중심 부위에서 들어갔다면, 하방으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긴 추세, 제법 긴 추세, 몇 틱입니까? 자, 8, 8.7에서 5.8이니까 30틱짜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데서 머뭇머뭇하다가 뒤늦게 이게 추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확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다행히 뭐 이런 데서 밑골이 달때 던져버리면 상관없습니다만, 뭐 추가 들어가고 추가 들어가고 이런 데서 반등할 때 다시 밀리는 모습에 다시 추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팍 들어올리면 손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 중심에서 가깝습니까? 뭡니까?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이평선들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 수렴하게 되면 확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노려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반등해도 이렇게 대밀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자, 중심에서 진입하는 것이 중심 매매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늦게 추격하는 그런 추격 매매를 방지해 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